나왔다 김종수식 용족 떡도발덱.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라팜도 깔만한데? 형 오랜만에 왔는데 9000달이인거 보고 충격 먹었어. 유튜브에 만점 찍었습니다. 쌈쌈쌈 따다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또 져야 돼? 얘 초소형 로봇일 거 아니야. 똑같구만 지금이랑. 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 1월 14일 일요일 철면신배 팀배틀 최강전. 지금이랑 똑같은데? 완전 뭐 하나도 다를 거 없는데? 양키, 저 때 이긴 골든코인 팀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선비팀 두 팀을 모셔놓고 똑같은데? 한 개도 안 다른데?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니 완. 아, 안녕하세요. 더 강해질 수. 하수인은 줄었지만 미친 자태 원대. 아, 별 똑같아요 지금이랑. 한 개도 다를 거 없어요. 완전 달라. 지금이 더 잘생겼어. 아, 그래? 그렇다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티셔츠 작아서 버겁게 만지작거리는 거 아님? 티셔츠가 좀 끼긴 했어. 셔츠가 좀 작아서 타이트했어. 지방 함량도 다를걸. 지방 함량은 그렇겠지? 지금이 좀 더 많겠지? 삼성을 찍었네. 다른 게 없다고 했네. 뭐야, 황카야? 요거 사고 담턴 요거 살까? 싫어, 이거 살 거야. 오발은 못해. 아, 또 용냐몰이야. 또. 부룡이, 얘 88이거든? 분위기가 낫지? 얘가 효율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세게 가서 연승 보너스 받고 가려고. 아, 전장도 연승 보너스 있어요. 연승하면 기물이 더 잘 나와요. 진짠데? 봐봐, 잘 나오잖아. 삼성 나오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우리 이 친구랑 끝까지 갑시다. 용혈적 구간이. 옛날 예적이 하나 감독님이 누구였지? 아, 맞아. 김인식 감독. 아, 명장이었지. 레버 판턴 드치자. 어차피 용은 사성에서 그렇게 탐나는 애가 없거든. 62.5%. 킹능이 아, 미친.
자, 레벨 5성 찾읍시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잠궜지? 이거 사고 이거 판 다음에 요거 사고 튼튼 껍질 바르자. 좋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비주류들이 주류가 됐음.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끔 배나고 싶다. 예스 오한. 누구야? 침착맨이요? 아니 배나고 싶은 적은 없어요. 가끔 심심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배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아, 청동감시야. 준내 든든함. 이걸 찾는데 노래를 못 참아. 뭐야?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도발군단 용족 사도발 나왔다. 김종수식 용족 떡도발덱. 요건 치겠다. 반사로봇 두 장을 좀 세라. 잠실의 김종수 수령. 아니지.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추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용용용용용용. 어, 나 아까부터 요새 튼튼 껍질이 너무 좋다. 듬직한 하수인이군. 어, 불안튼 껍 어때? 야, 불안튼 껍 오졌다. 어차피 용대기니까 비송 필요 없고 요걸 팔아야 되겠지? 종수형 블루클럽 포인트 몇 점 있어요? 그걸로 빌딩 살 수 있나요? 크크크크. 블루클럽 안 다니거든요? 어, 버프 준내 달달해. 굳이 이거를 팔고 이걸 쓰면 좀 더 세지겠지만 그렇게 탐나는 건 없어요. 미친 용족 떡도발덱 나왔다. 뭐지? 아, 나디나가 있었네. 어, 이게 용문신 떡도발덱이야. 내가 충분히 할만한 스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디나를 못 봤다. 자, 3.2% 확률로 죽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요 정도 교환이면 죽진 않는다는 거. 예예예. 예. 왼쪽 때리면 최소 딜. 그렇지. 황금 용은 좀 세다. 너 1등 해라. 아니다, 내가 1등 할 수도 있겠다. 어미 챈스. 칼렉 나오나요? 나오나요? 얘 칼렉도 있었어? 나도 오네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선 튼튼히 을과? 이것들은 좋아. 맞지? 아, 뱀 까비. 근데 이러면 히드라가 나올 자리가 없고. 와, 쥐가 나오는 꼬라지마.
와 이래가지고 이거 1대 차이로 지는 거 봐. 와 어이가 없네. 이거 팔까 지금?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방울뱀 히드라 너도 팔자 이제. 지금 우리 3 감시자 덱으로 가자. 요건 다 쓰고. 방어 시스템 방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그다음은 힘. 어 이거 뭐야? 그럼 뭘 팔아야 돼? 요걸 팔아야 되나? 아니 자리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리 때문에. 어? 해야겠다. 얘 센데? 그래도 이기겠지 이건? 내가 개체수가 많으니까. 도발용은 이미 20몇 가지 커가지고 너무 세졌고 아무리 첨보라고 하지만 어차피 많이 싸워봐야 앞으로 세네 턴이란 말이야. 그 안에 승부가 난다고. 붕우 유비는 붕알이 없. 붕우비 뭐야. 어차피 세네 턴에 승부가 나면은 얘가 그때까지 그렇게 못 커. 랩업 나디나 쌍레코스. 지금은 얘보다 얘가 세겠지? 아이씨. 아 근데 여기서 일단 살고 보자. 57.7% 확률로 난 죽어. 아 얘 아까 맞았던 개잖아. 황금 아닌데? 와 초소형 기계에 다 두드려 맞고 죽네 멍청한 게. 어 근데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이따위는?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엔 난 이미 세상 어디도 없겠지. 거기 치면 죽을 것 같은데? 너 6성이니? 5성이지? 그렇지 살았다. 아 잠깐만 어 살았다. 13 친구여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젠 다 되어 가나봐. 알리진 말아줘. 전함이 하나도 없네. 야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둘 다 쓰면 되는 것을. 어 게다가 천상의 멀로기까지. 전함 전함. 왜 나는 나디나가 안 나올까? 이거를 용병으로 쓸까? 아 이걸 아 내버렸네? 아니 방울 뱀. 얘 히드라 없었지? 야 방울뱀 내서 58% 넘은 거야. 아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아니 천보리필 다 시켜주고 뭐하는거야 이게? 자 방울뱀이 천보 잘 벗겨주기를. 그렇지 진거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 근데 아니 알리진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